네, 안녕하세요, 러브레입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찍을 게좀통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이카츠 메모지 만들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아이카츠 그 게임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요, 제가 곧 있으면 이벤트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아이카츠 게임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나중에 이벤트 영상, 아직 올리진 않았지만, 그거로 통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요. 원래 한글이나 그런 데 들어가면 좋지만, 저는, 네, 저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할 건데요. 네, 그 이유는요. 이게 파워포인트에는 이런 도형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것, 그 색깔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고, 근데 한글은 그런 게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한글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파워포인트는 어느 정도 조금 아니까 이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모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저는 여기다가 네모 모양을 만들 거예요. 일단 크기는 아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크기를 크게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출력할 때 크기 조절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크게 안 했고요. 이 정도 크기를 씁니다. 근데 잠시만요. 불편하니까 빈 화면에다가 좀 이렇게 크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파랑색이니까 하얀색 아니 이거는 테마색이 아니라 이걸 채워야 하거든요. 일단은 경계선을 알아야 하니까 까만색으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원래 이런 식으로 원래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이 모양이거든요. 네, 원래 이거를 제가 요렇게 꾸며서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네,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홍굴에 곡사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근데 디자인은 자신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제 여기다 밑에다 호시미야 이치고라고 영문을 써놨는데, 캐릭터 이름이 꼭 아니더라도, 자기 이름을 넣든다든지 아니면 아임스타가 아니더라도 뭐 프리파라의 라라나 그런 거 넣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아이카츠라고 요거 대신에 뭐 프리파라라고 영문을 써놓거나, 네, 꼭 영문은 아니어도 되고요.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글로 써도 아주 예쁜 메모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원래 디자인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할수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네모를 만들었고요. 그다음 또 다른 네모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여기 밑에다. 색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근데 색깔 이거 진하기도 마음대로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분홍색을 좋아해서. 근데 색깔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라임이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거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도시로 쓰이라라고 했거든요. 일단 크기는 웬만하면 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작게 만들었더니 이렇게 보시면 초점이 뭐랄까 이게 화질이 별로 안 좋게 나와서 이것도 크게 보면 이렇게 화질이 좀안 좋아요. 이 지구 모양이. 그래서 웬만하면 크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크기에 맞춘다 이렇게 좀 작게 했더니 근데 캡처하면 크기 조절 다 되니까 일단은 보기 좋게 크게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글을 넣을 거거든요, 저는. 근데 글씨체부터 바꿀게요. 이거 너무 딱딱하니까 저는 이거를 좋아해요. 영어라도 괜찮겠죠? 영어는 따로 해야 돼요, 영어.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호시미야 이치고로 하겠습니다. 호시미야 이치고. 근데 크기가 너무 작잖아요. 이럴 땐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크기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메모지 안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메모지에도 상관은 없는데요. 너무 아인슈타인이니까 또 무늬를 넣어야 할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건 만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심플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하거나 뭐 그런 거에 따라 이렇게 다를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메모지가 두개 정도만 만들어놨으니까 이번에는 선물봉투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항상 여기 한쪽은 달았는데, 근데 원래 빨간색으로 하면 안 예쁘지만 출력하면 되게 예뻐요. 왠지 모르게.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냥 선물 모양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뒤집기를 잘 못하겠어요, 이게. 순간 이거 하는 방법을 까먹어서. 네, 그 다음에 저는 라이미 사진 넣을 거예요. 그 디자인은 자기 마음대로니까 상관없겠죠. 제 라임이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호시미야 이치고라고 안 하고 아이카츠라고 할게요. 근데 그냥 아이카츠라고 하면 안 예쁘니까 여기서 글자 더 크게 하면 안 예쁘거든요. 여기다가 렛츠 아이카츠라고 적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렛츠 아이카츠. 그다음엔 캐릭터는 따로 그냥 아이 이치고나 아오이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다 같이 있는 사진으로 부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있는 사진은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잠시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네, 저는 메모지에다가 그냥 아이카츠 여기다가 아이카츠 아이스바도 나왔잖아요. 네, 그거를 저는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있어요. 극장판 아이스바더라고요. 크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네, 웬만하면 여기 경계선 밖으로는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얘가 잘리게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사진을 넣은 다음에요. 광고를 해야겠죠. 광고를 근데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겠죠? 그다음 말풍선 모양 일본어로 쓰고 싶지만 일본어를 모르고 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제 주위에 별로 없어서 아예 없죠. 이렇게
저는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2편 프린트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러브램이었고요. 앞으로 영상 잘못 찍을 수도 있는데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해놓고 잘 찍을지도 몰라요. 네, 그럼 이상 러브램이었습니다. 안녕.